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. 아니 근데 아직 어제까지 괜찮았잖아요. 여러분 지금 약간 네,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. 아 근데 진짜 어제까지는 괜찮았거든요. 네. 근데 저희가 이제 내일이죠? 내일 호주 가는데 오늘 아침에 봤는데 이게 무지개 다리를 걷는 것 같아요. 이게 좀 오래 살았거든요. 2년 그러니까. 반 정도 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아픈데 좀 걱정이 돼서 가족들한테 다 부탁해놓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근데 먼저 쿠키는 몸에 좀 병이 있어가지고 영상으로는 안 찍었었는데 먼저 이제 저희가 묻어줬고 근데 크리미는 이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점점 이제 몸이 이제 늙으니까 잘 걷지도 못하고 그러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영상을 찍어놨는데 한번 보시죠. 힘이 없는 것 같아요. 자꾸 쓰러지고 나이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일부러 밥을 앞쪽에다 내려주고 있어요. 좀 걷는데 좀 힘들어요. 이제 잘 걷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밥은 열심히 먹어요. 그래서 밥을 집 앞에 놔주고 있어요. 지금은 1월 16일이고 지금 밥을 또 줬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나와서 잘 놀지도 못하고 아예 논 흔적이 없어요. 걱정입니다. 지금 걷는데 힘들어요. 살도 좀 많이 빠지고 배가 쏙 들어갔대. 네, 진짜 운동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그래서 계속 진짜 너무 짠하게 누워있었거든요. 네, 짠하게 누워있고 밥을 항상 앞에다 갖다주고 물도 제가 먹여주고 그랬거든요. 아 못 보겠다. 만약 쿠키 옆에 데려다 줘요 지금. 어쨌든 쿠키 묻어둔데 저희 마당에 크리미도 좀 같이 묻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쿠키가 여기 장미 옆에 있거든요. 크리미는 여기 같이 묻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얘도 마당이 있어서 마지막까지 함께 같이 있을 수 있어 좋네요. 그래도 춥지 말라고 햄스터 항상 집에서 이제 따뜻하게 해주는데 또 겨울이라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낙엽 같은 거 좀 덮어줘야 돼. 너무 귀여운데 이거? 여 지금 미끄럼틀도 발견했고요. 지금 화장실 직진했고요. 냠냠냠냠냠냠. 뭐요? 어디로 가는 거예요? 아 이거 치워. 공부 안 해. 여러분 지금 크리미가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.